안녕하세요, 미다스입니다. 다음 보조목은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최근에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추세를 보시면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1년 동안 다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3,840원인데 이런 시점에서 물 타면 괜찮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물탈수 있는 근거는요, 3,000원에서 한 4,000원 사이에 지금 계속 다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만 보면은 이 여기 보이면 다중바닥 하나네, 역회전 숄더 하나네 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제 차트를 컴퓨터로 항상 넓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가장 최근이죠. 그냥 최근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3,500원대에서 한 3,600원대에 다중바닥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역회전 숄더 가격이죠. 제가 뒤집어서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헤드 앤 숄더 아시잖아요. 머리가 조그만한 헤드 앤 숄더예요.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해서 이런 지점에서 이제 물 타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만 지지선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차트를 항상 넓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 10년치를 항상 꼼꼼하게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10년치 한번 봐볼게요. 10년치가 아니라 20년치를 제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3,000원대가 왜 지지선이 되냐면요, 봐보세요. 지금 2002년도, 여러분들은 2002년도 아시나요? 2002년 월드컵 때 3,031원을 찍은 상황이고요. 그때 최저점을 찍고 지금 많이 반등한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2008년도죠. 여기 봐보세요. 제가 선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정확한 가격은 안 닿았지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때 이렇게 한번 찍고 지금 많이 상승한 모습이고요. 다시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이때죠. 정확히 코로나 때예요. 2020년도 3월 달에 살짝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찍고 이제 반등한 모습이고요. 다시 지금 그 가격대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막연히 물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중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물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크게 이제 반등은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보면 눈에 띄는 정고점 여기죠. 7,500원인데 7,500원도 여기 헤드 앤 숄더 봐보세요.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헤드 앤 숄더를 기점으로 해서 살짝 안 닿고 지금 정고점이 형성이 됐고요. 다시 여기도 보시면 헤드 앤 숄더가 된 모습이에요.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안 닿고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익절 예상되는 지점은요, 한 5,500원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5,500원 보시면 정고점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 있죠.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어느 정도, 이게 강력한 저항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강력한 저항선은 여기겠죠. 근데 지금 딱히 뭐 정고점이라 할 것도 없고 중간에 다른 타점 놓고 해서 이런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면 좋은데,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텀이 넓어서 굳이 저항선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중간 정도에 추가로 1차로 익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한 2차 익절,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한 3차 익절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기술적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